안녕하세요. 김주부입니다. 요즘 마스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KF94, 80 사용하시면 제일 안전하지만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구매하시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라도 바느질 없이 얼굴 크기에 딱 맞도록 기능적으로 편하게 보완을 해서 사용하는 팁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이렇게 다 사용한 마스크, 그리고 실핀, 의료용 종이로 된 반창고나 안 그러면 창고, 그리고 아이 키우는 집은 다 이렇게 이런 피지가 있으실 텐데 피지 이거 있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빨대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하신 일회용 마스크 버리지 마시고 가위로 이 부분을 자르시면 이 안에 철심이 있습니다. 이 철심을 쭉 빼셔서 이것을 오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철심이 사이즈가 다 다르던데 얼굴 사이즈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마스크에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반창고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두 가지 다 접착력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이로 된 반창고가 더 얇아서 피부가 좀 민감하시거나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 종이 반창고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반창고도 사이즈가 이것보다 두꺼운 것이 있고 또 얇은 것이 있던데 이 철심에 맞는 사이즈가 지금 한 이게 1.3cm 정도 되는데 이 사이즈가 가장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창고를 조금 길게 이렇게 잘라 주십시오. 잘 마스크를 잘 펴서 코 중앙에 이렇게 맞도록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턱 부분이 또 뜨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긴이 철심으로 고정을 하시면은 밑에 공간도 뜨지 않고 얼굴에 잘 붙어 있답니다.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은 끈이 길어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빨대들이나 이 비즈를 이용해서 끈 조절을 할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중심 부분에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끈이 좀 얇은 편이라 우유 빨대나 안 그러면 이 음료수 빨대 이것을 이렇게 1cm 사이즈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유 빨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생각보다 짱짱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음료수 빨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빨대보다는 조금 더 굵은 편입니다. 들어갈 때도 금방 들어가지네, 우유 빨대보다는. 이거는 잘 빠지는 편이네요. 그래서 이쪽을 빠지지 않게 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쓰시는 종이 반창고를 이용해서 종이 반창고 다 쓰시면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한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감아주세요. 조금 여러 번 감아주세요. 약간 뻣뻣해질 수 있도록요. 그러면 이렇게 당겼을 때 이렇게 딱 벌려서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끈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우유 빨대나 음료수 빨대 두개다 들어가니 이거 있으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면 마스크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너무 굵습니다. 그래서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커피숍이나 음료수 큰거 먹을 때 이런 거 구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중앙을 잡아서 실핀을 이용해서 큰발대도 1cm 정도 두께로 잘라서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짱짱하네요. 이것도 혹시라도 이게 빠지는 게 우려되시면 아까 여기 면 마스크처럼 일회용 마스크처럼 이렇게 감아서 똑같이 감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집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빚어 있으신데 이 빨대 이거 두 종류보다 이게 더 구멍이 더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있으신 분은 굳이 빨대 말고 이거 사용하시면 아주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하면 코 부분은 이렇게 잡아주고 턱 부분도 이렇게 뜯으시는 분들은 와이어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서 옆이나 밑을 얼굴에 완전히 밀착시킬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